무슨 일이냐? 오셨습니다요. 오다니 누가? 누굽니까요? 운영하시께서 돌아오신 게지요. 그래, 또 어딜 갔다 왔는지 물어야 되는 게야? 다 아시면서 물으실 건 뭐에 있습니까? 네 측령, 제마 그 아이를 만나고 왔다는 게야? 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단 말이냐? 그것은 안하기 사사로이 드나들 것이 아니야. 하는 수 없었습니다. 지아비가 되실 분이 아닙니까? 그런 분이 지척에 계신데 제 어찌 그분의 아니가 궁금치 않을 수 있겠는지요. 지아비라니! 내 분명히 말하지만 제만 안 돼! 그리 말씀하셔도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젠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뭐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혹시 제마 그 아이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예. 저는 이제 도련님의 여자나 진비 없으니 아버지도 이제 그만 포기하셔요. 왜? 뭐라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허나 저는 후회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대체 무슨 일들을 저지르는 게야? 아니, 자. 좀 천천히 드시와요. 술하고 원수셨답니까? 잔말하지 말고 따르거라. 아니, 너 혹시 제마 그 아이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비슷합니다. 전 이제 도련님의 여자나 진배 없으니 아버지도 이제 그만 포기하셔요.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오라버니, 오늘도 또 침수를 공부하고 있는 게야. 네 고집은 정말 대단하구나. 술을 드신대요? 한 잔 했지. 그럼 들어가 쉬시오. 너 나더러 의술을 가르쳐 달라질 않았느냐? 그랬지요. 하나 오늘은 들어가 쉬시오. 그게 좋겠소. 아니다, 나 말짱해. 말짱하다고. 그래, 뭘 가르쳐줄까? 침술을 일러줄까? 아니면 의서를 읽어줄까? 오라버니. 그래. 침술이 좋겠군.
들어가 시실두요. 앵문혈, 양지혈, 외관혈, 지구혈, 회종혈. 대단하시오 오라버니. 그리 술이 취하셨는데도. 또 대단하다. 대단하긴 하나 네 마음은 줄 수가 없다. 오라버니, 나는 네 마음을 사고 싶었던 것이니라. 열심히 의술을 익힌 것도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도 다 네 마음. 네 마음, 네 마음을 사고 싶었던 것이거늘. 오라버니는 대단한 의원이요. 그리고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 오라버니입니다. 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오라버니에게 그저 가주길 그렇게 빌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영아, 오라버니 강한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약해지시면 어쩝니까? 제가 뭔데 저 같은 것이 뭐길래 이렇게 약해지십니까? 그리 말하지 말거라.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듯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나는 한 번도 널 내 삶에서 빼놓고 생각해본 일이 없느니라. 네 마음이 제마 그 사람한테 가 있대도 설령 네가 그 자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너만 내 옆에 있어주면 그러면 되는 것이야. 나는 더 바라지 않겠다. 오라버니. 운영아, 된다고 말해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거라. 안 됩니다. 그건 오라버니에게 너무나 못할 짓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괜찮다질 않았느냐. 나는 아무 상관없다질 않았어. 제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겠느냐. 정녕 안 된다는 말이야.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왜 이렇게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야? 그런데도 왜 난 네가 밉지가 않은 게인지, 왜 너를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인지. 용서치 않을 것이야. 내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야. 내 이제마 이놈을 내 손으로 꼭 부셔버리고 말 것이야. 나는 운이 좋았네. 다행히 칼이 잠부를 찌르진 않았어. 한치만 옆을 찔렸어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야. 고맙소. 이원 정말 고맙소. 혹 약재가 떨어지면 덧나지 않도록 부추를 구해 상처에 붙여주도록 하시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원. 고맙소. 경계선을 샅샅이 뒤졌는데 아직도 그놈들의 근거지를 찾지 못했단 말이냐? 더는 못 찾겠습니다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못 짚은 것이라 그리 말씀 올리지 않았습니까요?
청계산이 아니면 그럼 도대체 어디란 말이냐, 어디! 정대장 나으리, 누가 찾아왔는데쇼. 이제 마 그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소이다. 뭐라? 청계산. 그곳 산채 있소이다. 지금 뭐라 하였는가? 청계산이라 하였는가? 마셔요. 제가 한다질 않습니까? 아유,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아유, 팔자 염려 많이 맹세를 하려니까 그냥 좀도 쓰시고 생병이 날 것 같아서. 그래도 난 공밥 먹을 팔자가 아니오. 그렇게 귀한 대접받을 위인도 못 되고. 어머니 왜 자꾸 그리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볕이 좋다. 빨래가 잘 말라겠는걸. 하여간 어머니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도련님 고집이 어머니를 닮은 모양입니다. 날? 날 닮았다고? 그 아이가 날 닮은 구석이 있었나? 왜요? 눈매며 콧날이며 이 고집까지 쏙 빼다 박질 않았습니까?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는 게 정말 얼마만인가. 아이고, 참 곱다. 이런 딸이 있었어도 참 좋았겠네. 이런 딸이 하나 있었어도 정말 재미나고 좋았겠어. 딸이라 여기셔요. 저도 어머니가 계셨으면 했습니다. 아이고, 이리 좀 봐. 아니에요. 아, 이제 아니에요. 준비는 다 되었느냐? 예. 나라를 어지럽히는 폭도들이니라! 수장은 생포하고 졸개들은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알겠느냐? 예! 이제 마 이놈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꼭 잡고야 말 것이야. 제마 그 친구가 지금 떠난다 하지 않소? 우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오. 지금 이대로 그 친구를 보낸다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만나구려. 만나보시오. 어머니, 저 좀... 이보게! 이보게, 제마! 무난히 자네를 못 보고 그냥 가는 줄 알았네. 잘 가게나. 꼭 다시 보세. 가시죠, 도련님. 해지기 전에 이 산은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밖에 나.